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 법안 처리 중에서 방향적 문제는 법안입니다. 예컨대 이제 공장 공정 보호만 위해서 정시확대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곧 작년 발의 예정인데 정시확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을 요구하려고 했고요. 저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3법,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미 대한민국이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지금 이견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 우선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선거법 합의가 없으면 패트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했거든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애당초부터 잘못 태워진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국회의 긴장도를 높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경제가 바닥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법, 제가 이제 데이터 산법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경제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법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소위 밥그릇법 같고 이렇게까지 긴장도를 높여서 국회를 한마디로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출석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 모임에서 사태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연히 요구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고 불법적으로 정제특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불법적인 부의마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고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검경수사권 규정 법안을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불법의 이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조치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 실무협상은 다시 재개되는 건가요? 네, 3+3 협상은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3+3 회동은 불법 패스트트랙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은 별도의 이 관련된 법에 대한 논의체 기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